언니,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? 대답을 해주세요. 그냥 뭐 언니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. 사람한테도 배신도 많이 당하고, 응? 누구 못 믿겠다 그래, 언니 마음속에서. 서글프고, 언니 마음속에 담아둔 남자 있어? 어? 지금 순간에 남자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다 그래. 근데 언니가 그 사람 못 믿겠나 봐. 어떡하면 좋아? 대답을 해주세요. 네, 맞아요. 그 남자 때문에 오신 거 맞아? 네. 왜? 되돌리고 싶어? 근데 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? 너무 너무 서로한테 너무 못볼걸다 보여줬나 봐, 헤어질 때. 그런 것 응? 언니 모질 말도 많이 했죠. 언니 스스로가, 언니 자격지심에, 자존심에 모진 말도 되게 많이 하셨다 그래. 좀 했어요. 그리고 언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. 응? 조신조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니 화나면 언니 눈 뒤집어져. 네.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해. 언니 스스로 자체가. 근데 말하면서도 언니 알아, 가슴속에는. 그치? 내뱉고 후회하고. 그치? 근데 내 자존심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상대방한테 칼 꽂는 말을 언니가 너무 많이 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안할 수가 없대.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. 라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지기 싫은 거야. 남자가 돌아올까, 안 돌아올까.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까. 그 생각이 언니가 불안해, 너무. 나날이. 그런 말을 크게 대답을.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지금 나름 바쁘게 살려고 살고 있거든요. 근데 몸만 바쁘지 머릿속은 아니잖아. 그리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자기 전까지 뭐그 사람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잠이 든다거나 틀어놓고 잔다거나. 옛날에 찍었던 거? 예. 어때? 내가 좀 기저귀 같고 머저리 맞다. 진짜 이건 반스토커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자꾸 못 놓고 있는지 그 사람은 마음 떠났어. 네, 그런 것 알지? 그 사람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. 언니한테 아마 노력 정말 많이 했을걸? 마음 표현 많이 해줬을 거야. 근데 언니도 누구를 만날 때 의심병이라는 게 있어요. 왜?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너무 그 앞날에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쉽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언니 마음의 병이 있다고. 그래서 표현을 해줘도 언니가 그 표현 받으면서도 의심해.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? 뒤에 뭐가 꿍꿍이가 있나? 아니, 내 앞에서만 이렇게 해주고 뒤에서 딴년 만나나? 막 이러면서 언니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친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만큼은 언니한테 진심이었대. 근데 그 언니 미련함에 내 앞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언니가 또다시 상처 준 것도 사실이야.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잡잖아? 언니만 시간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. 안 잡혀. 못 잡아. 그만 그리워하래. 마지막에 진짜 못 들을 말도 언니가 했나 보다. 그 사람한테. 아니요, 그 사람이 저한테. 언니한테 했어? 왜냐면 이게 말끝에 서로 간에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말들까지 해놓고 이게 끊어진 인연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서로 마음이 땡겨도 그말 때문에 이어질 수가 없대. 그거는 거의 이제 뭐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냥 작년부터 좀 여러 가지 내 개인사가 안 풀리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보다가 이게 신청하셨구나. 네. 그리고 언니가 금전으로도 또 묶여 있는 것 또한 보이거든요? 금전으로 뭐 언니가 고민하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, 지금?
왜 묶여 있듯이 보이지? 큰 돈은 아닌데. 어, 네. 큰 돈은 아니고. 네. 근데 언니가 그렇게 막 엄청 잘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. 네. 그 남들이 봤을 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돈까지도 네. 나한테 이게 풀려야지만 내 생활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으니까. 이제 그런 건 있죠. 그쵸. 근데 그것도 조금은 내려놓으시래. 왜 언니가 봐도 당장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쵸? 네. 응. 금전도 힘들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내 사랑 때문에도 힘들고 이 자손나비 또한 내가 너무 감당하기에 힘든 자손이래. 착하면서도 이 아이도 고집이 있어. 맞아. 응. 그래서 이 아이조차도 내 자손이지만 내 자손같이 기르면 안 되는 자손이야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냥 방사? 어,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두면은 언니가 옛날에 튕겨서 나갔듯이 이 자손 또한 튕겨서 나갈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. 드리고 싶어. 겨우겨우 힘들게 졸업까지 시켜놨는데 자꾸 정신을 못 차리고 사춘기가 엄청 늦게 왔거든요. 고3 때 왔어요, 사춘기가. 그러니까 이랬잖아. 착하다고. 심성은 착하대. 네. 고집이 있고 그동안은 내 엄마 힘들게 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감정을 많이 숨기고 살았었던 것도 사실이야. 근데 내 엄마가 무너지는 꼴을 본인이 봤어. 이해가? 강한 내 엄마였대. 누가 어떻게 휘둘리지, 누구한테 휘둘려 사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대요, 내 엄마가. 근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꼴을 이 아이한테 보였어? 울고 속상해하고 술 먹고 어? 그치? 그 꼴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야. 왜? 나한테는 아빠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할아버지도 됐다가 할머니도 됐던 친구도 됐던 내 엄마인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엄마가 무너지는 꼴을 이 아이 눈으로 봤대.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에서 굉장히 심한 좌절이 왔어.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했을 거야. 언니한테도 그랬고. 응? 그니까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 있잖니. 다 부질없어. 막 이런 말 나오듯이. 어?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삐뚤어 저 나갔다고. 근데 이 아이한테 엄마가 자꾸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. 그럼 이 아이 진짜 삐뚤어져. 언니도 도망가듯이 시집갔잖아. 이 아이도 도망가듯이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? 아니지. 언니랑 되게 닮은 점이 많아. 자존심 되게 세신 분이야, 자손도. 고집도 있어. 누구한테 지기 싫어해. 근데 그랬던 내 엄마가 무너지는 꼴을 이 아이가 봤다고. 남자? 이 아이 생각이 그래, 남자? 그까지 것,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해? 그 더 힘든 세월 잘 지내놓고? 그렇게 생각한다고. 그거 알고 있었어요? 알고 있으면서도 밤에 혼자 영상 보고 사진 보고 울고 그래? 지금 나가서 살 거 중에 1년 됐어요. 딱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나가서 처음에 그냥 나가 살겠다고 그냥 짐포 따라서 그냥 집 나가듯이 나가서 저도 처음에는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. 자꾸 이게 전화하고 잡아버릇 하니까 맞아. 더 그럴까 싶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 뒤에 저희 친정아빠 집에 가 있더라고요. 얼마나 다행이야, 그나마도. 네. 그래서 다른 저희 식구들이 그냥 그래요. 그냥 냅두라고 그냥. 근데 저 거기서도 지금 너무 뭐 일 같은 일을 안 하고 또 알바 치킨집 같은 알바 같아. 그 며칠 일하고 번 돈으로 떴어. 번 돈으로. 근데 이 아이 딴에는 지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나마도 그러니까 가족 품으로 갔잖아. 그나마도. 이 아이도 마음 잡기가 엄청 힘들었을 거야. 왜? 자기가 외톨이 같았거든. 엄마가, 그러니까 엄마는 나만 보고 사는 줄 알았던 거야.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? 자기는 이미 성인이 됐고?
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게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나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나마도 딴 데 안 가고 내 가족한테 간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나이 또래에 보시면 마음 못 잡고 있는 애들 보면 부모님한테 돈 터 쓰시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? 그나마 눈치 보면서 알바하고 어? 자기가 돈 버는 걸로 용돈하고 그걸 다 쓸지언정 그렇게 사는 게 나는 지금 당장은 이 아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분명히 이 아이 내년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일이 있고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할 일이 분명히 있대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모질지 못하는 자손이야. 맞지? 네, 엄청 착했어. 응, 엄청 착했어. 몰랐는데. 맞아. 그러니까 엄마밖에 모르는 아이가 충격을 얼마나 먹었으면 그리 행동을 했겠어. 연락 한 번 안 하고. 그리고 언니도 내 자손 챙길 겨를이 없었대. 순간에 내가 미쳐서 내 감정에. 얘는 얘였어. 그리고 두 분 다 기운 자체가 작년, 재작년 그 3년 전부터 바람이 부는 시기였단 말이에요. 네가 죽네, 내가 죽네, 누구 하나는 다쳐야 되고 둘 분이서 같이 붙어 있었을 때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해였어, 3년 동안. 그런 일 있었어요. 그쵸? 네. 어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내 자손이 튕겨져 나가듯이 갔지만 내 또 다른 가족 품 안에 갔으니 그냥 안심하시라고. 그 품마저도 없었으면 이 아이 진짜 방황하고 부모님들 걱정시키고 할 만큼의 기운이 안 좋았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 남자 안 돌아온대 언니야. 못 온대. 후회는 분명히 할 일이 있어. 못 와. 그리고 언니는 그때 되잖아? 그럼 내가 이미 마음이 정리가 다 될 거야. 아니구나 이거. 이거 아니구나. 이렇게 생각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. 그러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. 그치? 근데 9월, 10월, 늦어야 11월까지만 가슴 아파. 왜 사랑을 했는데 미련이 없고 왜 정이 없겠어? 딱 1년 됐어요. 이렇게 된 게. 1년이 지나도 되게 마음이 안 가라앉는지. 언니가 끈을 못 놓는 거잖아. 그때 그러지 말걸. 그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걸. 내가 그때 그런 모진 말 하지 말걸. 자꾸 언니가 되새김질 하니까 더 못 놓는 거야.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언니는 또 최선이었어. 나름 내 자존심 지키느라.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언니는 그 사람한테 눌려서 알았어야 돼. 근데 그렇게 살기로는 언니는 못 살아. 남한테 눌려 살지는 못할 거라고 언니 성격 자체가. 저는 왜 꼭 남자를 연애를 하면은 왜 꼭 같은 혈액형에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남자들이 그렇게 계속 그러는지. 아 나이도 같고 혈액형도 같고. 네. 그러니까 너무 나와 같은 사람을 나 말고 그러면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아 남자들이 예 79라고 치면 79의 뭐 A형 그 다음번에 만난 남자도 79의 A형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렇게, 예. 사주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 만난다는 네. 거지? 근데 보면요 네. 혈액형이 A형, AB형들만 쭉 그랬거든요. 옛날 아빠도 AB형이었고 저는 한 번 연애를 하면 좀 오래 하는 편이고 그만큼 다 올인하는 편이잖아. 네. 그리고 뒤끝도 좀 긴 편이에요. 그래서 만난 사람이 몇 되지 않는데 그 몇 되지 않는 사람마다 다 똑같아? 네. 그럼 언니가 그런 사람의 취향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게 뭐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 보이지는 않아. 네. 우연인 거야 그냥. 그런 우연이 그게 사주하고 상관없겠죠? 내 팔자나 이런 거. 나는 그게 사주랑은 언니 사주랑은 상관이 없어 보여요. 혈액형에 대해서 원래 크게도 생각 안 했는데.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. 누굴 만나도 아 나 저런 성격 싫어. 나 이럴 때 이런 남자 좋아해. 뭐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그런 남자들 성격 보면은 다 비스무리하거든. 아닌 사람도 내가 걸러내고. 그러다 보면 혈액형이 똑같을 수도 있고. 어? 뭐 내가 만약에 또래를 좋아해.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혈액형인 사람을 골릴 수도 있는 거지. 그걸 왜 굳이 내 사주에 그런 게 있나요?
그게 그런 건 없어. 만날 때부터 물어보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. 당연하지. 아, 중간에 어제 하다가 그냥 근데 이렇게 뭐야 그러면 헐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내가 이 또라이 성격이 A 그런 AB를 그러니까 언니가 그 성격이 뭔가의 포인트에 꽂히는 게 있나 봐. 근데 그거는 언니 사주에 그런 사주 팔자를 타고 나서 그런 남자들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연관성 짓지 마. 깊게 생각하는 것도 병이야. 혹시 그런가 해서? 아니야. 언니는 언니 머릿속으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더 못 놓는 거야, 끈을. 단순하게 살 필요도 있는 것 같아. 그죠? 더 궁금하신 거 없어, 언니?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지금은 제가 몇 달 전에 폐업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일로 저는 일을 손을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. 계속 일만 제가 한 20년 가까이 했고 근데 지금 다시 또 시국도 시국이고 겨울, 가을, 겨울 그 사이에 언니가 한 번에 또 할 기회가 생기실 거래. 그래요? 어, 언니 생일달 지나면 무조건 그게 기회가 한번 또 생길 거야.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체도 나한테 자부심이 있어. 그 언니 했던 일이.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면 그때는 언니가 돈을 만져도 만질 거야. 지금은 언니가 심리 상태도 불안정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. 언니 자체가 내가 있잖아. 마음속에 남자라는 막 그 사람밖에 없다고 지금. 머리도 그렇고. 근데 뭘 딴 걸 껴넣을 거야. 내 자손마저도 튕기듯이 나갔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. 안 그래? 근데 너무 그렇게 후회하지 마세요. 응? 후회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. 아셨지? 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지나면 문이 열릴 거야. 일적으로는 분명히. 아셨죠? 감사합니다. 사장님!